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꽃대가 나오면 꽃대가 그냥 꽃대만 쑥 올라오는 다육이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세의 꽃대처럼 요런 꽃대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제가 어저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상에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에 요 다육이였어요. 요 다육이가 누구의 그 꽃대냐면 저는 이제 얘가 입전에 꽃대라고 알고서 키웠습니다. 엄마 다육이가 바로 요 다육이에요. 요 다육인데 보니까 지금 적심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일부러 적심은 하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애기들이 잔뜩 이렇게 같이 크고 있는데 요 다육이 그 꽃대가 생장점에서 올라와서 제가 요거를 모아갖고 아까워서 탁 꼬집어서 지금 만세의 꽃대처럼 이렇게 꼬집어갖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화분이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컸지만 이게 지금 홍매화예요. 홍매화. 이렇게 이 진짜 웃긴 그 화분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이거 보세요. 키좀 보세요. 이게 뭐야? 근데 처음에는 이 화분에 심었을 때 정말 예쁜 화분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1년 전에 얘가 얼마나 예쁜 화분이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야. 뭐야? 이렇게 달라.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만세의 미래를 제가 예측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꼬집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까라솔 꼬집은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 그 꽃이 그 잎이 다 지고 밑에 자구 하나 나온 걸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꽃대를 딱 띄어내고 자구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구가 두세 개가 나왔다면 좀 예쁜 수영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요 만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세도 지금 요게 그 생장점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잎이 이제 어차피 다 지잖아요. 요 주변으로 자구가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영이 만들어지겠는데 정말 웃긴 수영이 되겠죠. 그래서 만세는 이더 이상 아마 이 모습을 유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한번 교정을 해줘야 되고 만세의 모습이 지금 이게 올봄이 이렇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요 만세도 요 다육처럼 요렇게 만세의 꽃대가 이제 요렇게 될 거니까요. 적심 자국이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이게 꽃대 끝을 제가 잘라줬더니 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큰 겁니다. 이 요래봬도 1년 큰 거예요. 1년. 대단하죠. 진짜 오래 키웠죠? 그리고 홍매화는 1년 동안 이렇게 키가 쑥 컸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성급하고,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물을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육식물이 물이 드는 원리는 진짜로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빨리 물이 드리고 싶어갖고 고민을 합니다. 아, 요 바구니는 버려졌던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갖고 한 8개월 이상 지금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뿌리야 내려와라 이렇게. 근데 어우 쉽지 않아요, 진짜. 죽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아, 요거는 보면 요것도 꽃대에 올라와서 제가 생장점 이렇게 띄어냈네요. 자, 죽지도 않고 지금 살지도 않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밤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최대 가장 늦은 시간에 나와서 제가 물 스프레이를 살짝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육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일교차 큰 일교차가 다육식물이 물 드는데 물이 드는 원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제일 늦은 시간에 거의 뭐 잠자기 직전에 나옵니다. 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생각나면 나와갖고 스프레이에다가 물 넣고 스프레이 분무를 살짝 해주고 갑니다. 근데 이제 조절이 잘안 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요런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그러니까 아침은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에 밤늦게 스프레이를 해주면 다육이들이 추워갖고 오돌오돌 떨면서 더 예뻐져요. 자, 못됐죠? 어머, 어떻게 다 폈네? 오돌오돌 떨게 해야 다육이가 예쁘다. 예쁘게 물이 든다. 라고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한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살짝 따라해 보는데, 절대로 물을 막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다육이 얼굴에 저처럼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신동이 드디어 꽃을 이렇게 피웠네요. 아우 참, 또 다육이 꽃 못 빠지게 기다려 보기는, 또 이 신동하고 제가 지금 기다리는 게 원패초 지금 꽃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필라리스 꽃도 여러분 예뻐요. 파필라리스 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육식물의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외모가 출중합니다. 파필라리스 꽃도 완전 빨간 선홍색 꽃인데 예쁩니다. 그 안에 꿀물, 그러니까 꽃물이 막 진짜 가득 들어 있어요. 자, 제 거 마커스. 지금 이쪽 거리대는 그래도 교체를 한 지 한 7, 8일 정도 되는데, 이 바구니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두 개씩만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터라, 여러분께 내나 똑같은 다육이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죄송하네요. 오늘 아침 우리 막둥이가 울면서 여기저기 현관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방에서 음악책하고 공부 그 숙제하는 노트를 재활용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학교를 가야 되니까 교과서를 찾고 배움 노트를 찾아서 무사히 학교를 갔는데, 그 배움 노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음악책이 제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잠깐 저희 집에 들렸는데, 저한테는 할머니가 바닥에 있는 건 다 버려서 자기 책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할머니 안 계실 땐 그러더니 할머니가 딱 와서, 이놈아 네가 버리라고, 네한테 확인하라고 했는데 네가 괜찮다며 입을 꾹 다물더군요. 얼굴에 미소를 씩 지으면서, 이래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발 뒤 그 애기들한테 화상 사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바구니를 살짝 돌렸거든요. 돌렸더니 제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화상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제 새까맣게 이제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지금 발 뒤 한번 볼까요? 요런 화상 자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나 조직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얘네들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 화상하고 무름하고요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상 입었을 때 괜찮은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무름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화상 자체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다육이 다른 질병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이 꼭 그 외관상 얘가 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로도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는 화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는 면적의 많은 부분이 화상으로 이렇게 가면 무름병으로 오를 가능성도 또 높아져요. 아무래도 거의 뭐 기능을 상실해서 그러는 건지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누차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건 화상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꼴 발디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애기들을 저는 그냥 여기다 두려고요. 지금 어렵게 지금 거의 뭐 한 4개월 만에 나온 요 발디 애기들이 화상을 입어서 아쉽지만, 요 상태에서 다시 올 봄에 다른 곳에서 자구들이 올라오기를 지금 바라면서 그냥 내둘 겁니다. 아니면은 뭐 창틀 정도로 옮겨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거리대에 자리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제 화상 때문에 얘를 옮겨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왕 나온 애들은 화상을 어느 정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입꼬지 애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디, 애기 발디, 그러니까는 여린 잎이 화상을 입은 거죠. 여린 잎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노마는요, 생장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새로 나오는 다육들도 생장점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얘도
얘도 새로 나왔는데 얘도 생장점이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서 옆에 지금 하나 나온 게 얘만 얼굴이 제대로 됐고 얘도 지금 생장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얘도 생장점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장점이 없어진 그 엄마한테서 나온 이 노마들은 지금 요거는 지금 아직까진 괜찮고 요것도 아직까진 괜찮은데 계속해서 생장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요 노마는 얼굴 멀쩡하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장점이 지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니 그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이제 생장점 주변으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자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자구들마다 이렇게 생장점이 자연스럽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하고 멀쩡한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왜 이렇게 안 예쁜 거야?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장점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오는 다육마다 저렇게 생장점이 같이 없어져 갖고 못생겨진 다육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영이 얼마나 이상해지겠어요? 아까 그 제가 꽃대 그 꽃대가에서 그 나온 그제거 입전 그런 수영처럼 계속 미워지는 수영으로 나오겠죠? 살구미인 금도 요렇게 지금 허리,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늘씬해졌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분갈이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적심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할까, 아니면은 더 깊은 롱분에다가 얘를 지금 심어줄까, 제가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구미인 금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살구미인 금 생존율이 뭐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많이 실패했거든요. 저는 얘를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냥 원래 그런 애였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얘는 50%밖에 안 살아남았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괜찮다 그냥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다육이가 살구미인 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세 그 꽃대를 잘라줬잖아요. 만세 꽃대에서 다시 꽃대가 나올지, 혹은 제거 입전처럼 자구가 나와서 이제 그런 수영이 될지 보여드렸고요. 우리 발디 지금 뭐 새로운 애기들이 화상을 입은 거. 얘네들은 진짜 어린 잎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죠. 이렇게 화상을 입은 발디 이쁘지 이야기하고 생장점이 자꾸 없어져서 미워지는 노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